없이 성서적 전인 치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삶. 그러나 사단은 아직까지 심판 때 완전한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비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분열시키고 또한 나라를 분열시키고 노사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그 공작의 시작이 바로 유혹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란 그 말 자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테스트하다 또 유혹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유혹은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것, 이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나 각오해야 할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족하느냐 이 두 갈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 사단인 옛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은 아담은 타락했고 아담의 후손은 그 유혹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육체가 썩어짐을 당하고 영혼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사단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다 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정말 여러 차례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여러 차례 이러한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함이 없었더라면 참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유혹에 접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이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렇게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이 유혹을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후손을 또한 세우기 위해서 종족 그 번식의 그 본능, 이러한 그 성적인 욕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는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됐을 때 그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꼭 본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 금식기도 끝날 때쯤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배고픈 건 아셨다 이거예요. 굶주린 건 아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와 그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물을 일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돌덩어리 떡대게 하시는 것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이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 이슬처럼 내리게 하셔서 먹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때는 이러한 기적을 행해서 그 피로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 사단은 꼭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그 적절한 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고치시키고 그 장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감동을 하시지만 이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성격적인 결함 또 배고플 때 또 연약할 때 힘이 들 때 화가 날 때 이럴 때 마귀가 때를 착 포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왜 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시는 하와가 여인이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 핑계를 대는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은 솔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또 하와는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은 나이다. 또 뱀에게 전가를 시키는 그럼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참으로 비참하게 됐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또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부끄러운 것을 감추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죄로 인한 생명이 또한 사라지게 되는, 희생이 되는 그러한 제사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게 됐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고, 또 남편은 처자식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의 그 땅이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으로 하여금 너는 종신토록 내 배를 깔고, 아마 그때는 다리도 있고 아마 멋진 외모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으러? 먹으면 살아요? 흙을 먹으면서 살리라. 예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뱀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이 말씀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흙이에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토불이라는 거예요. 신토. 그래서 이 몸신자에다가 흙토자. 그래서 사람의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의 흙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다. 왜냐하면 그 흙은 우리의 조상들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가,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사망하게 되어서 결국은 모든 육체의 질병과 또한 사망의 그러한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느냐? 범죄케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를 속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토론하게끔 만든다. 여러분, 토론한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깊이 토론하고, 이것은 그렇지 아니할까? 또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속에 계속 꼬리를 물게 되면은 결국은 미혹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올 때 즉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계명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기준점이 죄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근거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새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장 건전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정말 똑바로 눈을 뜨고 앞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계명 속에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간음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범죄함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효하는 것,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제5계명이 범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길이 쫙 깔리, 고속도로가 깔리는 거예요. 한번 하기가, 범죄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일단 무너지고 나면, 그 장만한 구멍을 통해서 뚝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유혹에, 우리가 지혜롭게 유혹을 대처하는 이러한 방법과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결국은 상상을 낳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통해서 이것이 진전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과 형상 속에서 미리서 어떤 쾌락을 체험하게끔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유혹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통해서 범죄케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노예가 되도록 하기 위한 코가 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공갈 치고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메일을 딱 봤더니 뭐좀 희한한 메일이야. 나는 당신이 맨날 몇 시에 무슨 일을 한걸 내가 동영상을 다 촬영을 해놨다. 이것을 배포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걸 보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딱 거기 메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은 네이버에서 보낸 메일이 아닙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미 메일을 다 해킹했고 다 해킹해서 다 안다는 거야. 이 공갈을 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한 그 수법, 이 공갈 수법, 협박 이게 마귀가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뭐 없기 때문에 그뭐 전혀 뭐 의심치 않고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거짓되게 공갈을 치고 협박을 줘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 메일을 제가 딱 받았을 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속임수, 이 기만, 이러한 거짓된 것, 이러한 것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이미지화하고 구상화해서 어떠한 행동에 옮기도록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요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그 뭐 치유하는 요법이라 그래서 명상 요법, 뇌호흡이라든지 이러한 그 상상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 나은 것이 내가 현실이 되도록 믿습니다. 뭐 이게 하나의 그 구상화 요법이에요. 이게 최면 요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면역 기능과 우리의 혈액 순환과 우리의 몸에 이러한 거짓된 상상을 통해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뇌가 속임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그 기전이 치유하는 기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은 것처럼 되지만은 이러한 뇌가 착각이 이제는 정상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기만이라는 것을 뇌가 알게 되었을 때는 갑작스러운 폐망, 갑작스러운 재발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죄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서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 병을 낫게 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상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미지화하고 구상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방식은 흑암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방법, 신비요법, 뉴 에이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법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 병만 나으면 됐지. 뭐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그 나은 대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판 대가는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냐.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시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성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불로 연단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불로 연단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꺾이고 일이 잘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연단당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닮도록 우리를 쪼개시고 부수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높이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혹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지만은 유혹이라는 것은 시련이 아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별하여서 거부해야 되는 것. No!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긍정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긍정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이 사단의 미혹까지도 너 할 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내 눈이 너를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는 결단이 있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차라리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련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유혹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 실족하게 하고, 유혹은 우리의 본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고 이러한 종족의 본능,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본능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는, 그러한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뚝을 무너뜨리고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멸망으로 당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범죄한 것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 잘못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분별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달림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혹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했던 모든 잘못된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요. 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의 머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는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가장 고위급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계계와 그 교활한 계책과 그 술수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상대해서 이 토론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가 언제인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일말에 할트란 말이 있어요. 할트. 영어에는 헬트라, 그게 아마 독일말이 된 그 영어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HALT 멈추라는 그 말입니다. 할트라는 말. Stop. 유혹이 있을 때 주로 이 H, Hungry, 배가 고플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A는 Angry, 화가 날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L은 뭡니까? Lonely,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여러분, T는 뭡니까? Tired,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이 욕망이 생겨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화가 잘 납니다. 배가 고프면 뇌에서 포도당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이게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포도당을 막 먹게 돼서 살이 찌는 이유가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면 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르질 않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짜증이 자주 납니다. 이럴 때 마귀가 싹 들어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듯이, 예, 먹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가는데 배가 고팠어. 그 동생인 야곱이 교묘하게 그 때를 포착해, 배고플 때를. 그래서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팥죽을, 에서가 좋아하는 그 팥죽을 잘 만들어서 냄새를 풍겨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그 팥죽을 그때 착 내놓으면서, 형, 장자권을 내가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에서는 그냥 뭐 장자권까지가 뭐, 이 배고픔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될그 복을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예? 그 삼촌 라반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사기를 쳤잖아. 그리고 그 뭐 삼촌이 그 얼룩무늬 양을 말이지, 네가 나면은 얼룩무늬 양이 나올 확률이 유전학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예. 열성 유전이에요. 근데 그걸 삼촌이 그 꾀가 있어서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무늬가 나오면은 네 것이 되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야곱이 또 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호숫가에서 그 물을 먹는 걸 보고 그 보니까 버들나무가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들나무를 갖다가 얼룩무늬처럼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이 보면서 얼룩무늬의 보들나무를 보면서 물을 먹었다. 그랬더니 얼룩 양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것이. 사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잘못된 성경 해석인 거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야곱이 평생토록 남에게 사기를 당했어. 평생토록 고통해서 결국은 환도 뼈까지 부러져서야 그때서야 일생을 절름발이로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스라엘.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됐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화낼 때 운전하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여러분, 에이, 잠이나 자야지. 잠자면은 그 화의 속에 기억된 뇌 속에 있는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요. 해소가 안 된대요. 그래서 화날 때 잠자지 말래. 나중에 잠자고 나면 그 기억력이 더 이제 힘을 얻어서 복수의 길로 나간다는 거. 화날 때 언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매일 쓰지 마십시오. 매일 쓰고 나서 용기 있게 그냥 보냄, 탕 들려버려. 휙, 가버립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뭐 요새 지우기 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저도 좀 마음이 좀안 좋을 때 매일 보내서 용기 있게 확 보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그냥 다시 메일 보내서 죄송한다고 돼요. 이런 적이 있었어. 이와 같이 화낼 때 마귀의 공격이 심해요. 혈압이 급상승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울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잘못된 생각, 유혹된 생각, 외로운 생각, 분노의 생각, 예?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하와가 범죄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마 아담은 무슨 이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생각을 통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 이러한 것에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혼자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와서 전쟁하고 있을 때, 늦은 석양에 나와서 잠을 실컷 자고 왕궁을 거닐 때저 밑에서 모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인 그러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 욕구를 사단이라 착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새 그런 말이 많이죠. 권력을 빙자한 성폭행 이런 말 있죠. 예. 이걸 저지른 걸 사실 현대말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가 보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계획적으로 죽이게 되고 자기 또그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또한 그 이후로 100주의 자기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 자손 후대의 칼과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있는 것, 우리가 결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마귀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같이 있습니다. 또한 셰퍼드, 목양견이 있어요.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있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고 그 목양견의 그러한 막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조심하십시오. 피곤하면 낙담해지고 우울해지기 쉬운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큰 역사를 행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백성들이 말을 잘안 듣고 자기는 큰 사역을 해서 돌아왔는데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주여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요나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작은 공격을 받고도 죽기를 원할 정도로 피곤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피곤하기가 쉬운가? 화를 잘 내는가? 어? 자주 배가 고픈가? 이러한 것을 미리서 차단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와 만나고 대인관계를 할 때 여러분 좀 잘 먹고 하십시오. 그리고 화날 때는 그 화를 날 때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곤할 때는 쉼을 얻도록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주 너이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는 유혹된 생각과 상상에서 우리는 너 차단시켜서 이것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돼. 진리로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를 뚫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뚫어야 돼.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또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적군의 원수의 불화살, 거짓된 미혹과 잘못된 생각들을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막아야 돼.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항상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확정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늘 함께 대오를 이루어서 함께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각개약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쫙 대오를 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요. 그래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면서 우리의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두지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달려 나아갈 때 우리의 원수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승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와 혼자 싸워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 오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고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 미혹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말씀에 서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